역사상 가장 강했던 여전사 6인. 6위 아그레스 호톤. 통풍 걸린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이나 영토 분쟁으로 결투를 거는 다른 귀족들과 싸웠다. 매번 적을 쓰러뜨리곤 투구를 벗어 머리카락을 보이며 여성임을 알려줬다. 어지간한 남자도 못 이기는 괴력을 자랑했고 나중엔 가슴을 조이는 갑옷이 답답해서 갑옷으로 가슴을 덮지 않았다. 5위 누사이바 빈트 카압. 서기 625년 무슬림과 쿠라이시족 간에 벌어진 우후드 전투에서 무슬림 측 무함마드가 부상을 입자 무함마드에게 달려가 그를 포위하고 달려온 메카인 기병의 말을 베어 쓰러뜨렸다. 4위 토모의 고쟁. 일본 최고 명문 군인 집안으로 오빠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 그녀가 속한 군대는 300명으로 2,000명을 이겼고 패배한 아와즈 전투에서도 그녀는 적장수 한 명의 목을 챙겼다. 3위 카울라 빈트 알 아즈와르. 늘 말을 타고 돌격해서 장군의 목을 따왔다. 다마스커스 공성전 때 비잔틴 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됐을 때 그녀를 강간하려던 비잔틴 군 5명을 죽이고 할리드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할리드 이븐 왈 알리드가 2만 명으로 15만 명을 이긴 야크무트 전투에서 여군 부대를 맡은 장군이다. 그녀의 싸우는 모습에 병사들이 그녀를 할리드로 오해한 적도 있다. 무함마드의 이슬람 초창기 최고 간부다. 2위 쿠툴룬. 아버지인 카이두 장군의 부관으로 전쟁터에서 활약했다. 어릴 때부터 활쏘기와 씨름을 좋아해 어지간한 남자도 능가했고 아버지인 카이두는 전쟁터에서 쿠툴룬과 작전을 논의하길 좋아했다. 아버지 카이두는 쿠빌라이칸의 사촌이었다. 1위 잔다르크. 70kg 위력급의 장궁에 맞아도 살고 영국군이 던진 바위에 맞아도 살고 21m 높이의 성에서 물에 떨어져도 살고 그녀의 무력과 작전으로 영국군을 무찔렀다. 당시 프랑스 장군들의 머리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작전으로 작은 성들을 미리 공략해서 파리를 쉽게 탈환했다. 시대를 앞서간 군사학 천재다.